안녕하세요. 숙성 꿀지기 안승재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유방동 봉장인데요. 어제 저녁에 제가 경상도 고성에 있는데 아랫집 사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네, 빨리 오라고. 아래 사과 나무에 분봉이 났다고. 어이구, 어떡해요. 그래서 밤새 달려와서 오늘 아침 일찍 와봤습니다. 다행히 우리 꿀벌들이 잘 있네요.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 고맙습니다. 항상 전화 주셔서. 지난번에는 저기 복숭아 나무에 분봉이 나서 제가 나중에라도 저기에 붙으라고 벌집을 저기다 걸어놨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과 나무에 달라붙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숭아 꽃은 이미 다 졌지만 이제 사과 꽃이 한창 피기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 꿀벌들이 수정시킨 사과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위층에 하나, 또 아래층에 하나 두 무리가 있는데요. 위층은 조금 작고 아래층은 좀 크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무리인지 아니면 따로따로인지 몰라서 제가 벌통을 두 통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벌통 구성은 여기에 먹이장 하나 넣어놨고요. 그리고 네, 여기 먹이장 하나 넣어놨고 빈 벌집 하나 넣어놨고 또 먹이통이랑 격리판 이제 대놨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먹이장 하나랑 또 빈 벌집 하나 이렇게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윗통에 한번 받아보고 이것은 아랫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수직으로 돼 있어서 우리 참 난감하네요. 어떻게 하지? 이 나뭇가지가 있어서 요 또 꽃 떨어지면 안 되는 거라 가지고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까 난감하고요. 벌을 털어주게 되면은 위아래가 다 쏟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벌통을 밑에다 받쳐놓으면은 꽃이 또 떨어질 것 같은데 난감합니다. 뒤쪽으로 갈 수도 없고, 지난번 복숭아 나무는 가지가 이렇게 누운 곳에 약간 비스듬하게 있어서 받기가 편했는데 이것은 조금 곤란하지만 아무튼 최대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떨어진 벌 다치지 않게 바닥에다가 검정색 망을 제초 매트를 깔아놨습니다. 정도 받기는 했는데 아직도 꿀벌들이 다시 나무로 가고 있죠. 바닥에는 다행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벌이 여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시 또 계속 달라붙죠. 그런데 요한벌이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벌이 털렸기 때문에 요한벌이 다시 들어가지는 않았을까 믿고, 혹시라도 요한벌이 여기 안쪽에 있으면은 요한벌 냄새 맡고 벌통이 안에 들어가도록 아래쪽에다 잠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막 이렇게 달라붙죠? 네. 지금은 꿀벌들이 사나워서 방금 전에 제가 손으로도 만졌었는데 지금은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막 쏠 거니까 여기에 제발 요한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꿀벌들 나무 가지에 막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고요. 꽃에도 가 있고, 그리고 여기 문을
열어놨으니까 요항벌이 만약에 안에 있으면 요 안으로 냄새 맡고 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분봉 한번 받아봤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어떻게 요항벌 잘 받아져 있을까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2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두 군이 아니고 아마 한 군인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양쪽으로 갈라놨고요. 어느 통에라도 요항벌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아까시 꿀딸 시기인데 분봉이 이런 어느 벌통에서 분봉이 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은 이따 저녁에 한번 이제 옮겨보도록 하고 또 과연 어느 통에 요항벌이 있는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